지박의 느낌이 난다고요? 에, 좀 이게 클래식하게 좀 조금 각이 졌어요. 기본 6는 조금 이제 모서리가 약간 둥그런 느낌이라면 7은 딱 보면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카메라 좀 많이 쓰시던 분들한테는 바로 눈에 띄게 좀 거의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7 좀 크게 달라진 점은 7이라고 이제 크게 적혀있는 부분이랑 프레임에도 7이라고 적혀있어요. 기본 프레임에는 그냥 모델명이 적혀있진 않거든요. 그랬어. 프레임에 네. 적혀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나오는 프레임이 맨 처음에 달려서 나오잖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예, 예. 그 그래서 프레임에. 케이스에도, 그러니까 프레임에도 7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로고가 없었죠. 예, 로고가 없었는데 맞아. 로고가 생긴 게 좀 메리트가 그냥 매니아층에서는 아무래도 선호하는 안 되는 건 아니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 호환은 그냥 똑같은데 그냥 프레임에 이게 새겨졌다는 거랑 7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숫자로 좀 네. 기일이 됐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화이트, 실버 뭐 이런 게 있던데 걔는 저사양 같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하면 여기는 1080부터 4K까지 그 안에 2440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2.7K가 다 네. 연류가 되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4K만 키고 끄고 할 수 있어요. 4K가 꺼지게 되면 1080에 30프레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4K만 촬영이 되고 중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입문자용으로 거의 타겟팅이 된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돼요? 보통 한 20만원 정도 지금 선. 얘는 얼마죠? 블랙? 얘는 지금 52만원으로 측정이 나와있어요. 쟤는 32만원이에요? 저도 지금 실버랑 화이트 가격 이거 녹음되지 않아서 네. 제가 볼게요. 제 가격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양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예, 5나 6와 이제 호환이 되는 예. 충전선이랑 SD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부분도 배터리도 네, 똑같고 대신 화이트나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세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고 낄 수가 없어요. 완전 조금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입문자들한테는 좀 더 편리하게 근데 저거 찍고 할 수가 있죠. 전기차처럼 뭐 몇 회 사용 가능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네. 보통 기본 저희가 32기가 프레임을 넣고 1080에 30프레임을 찍었을 기준에 네. 1시간 반에서 1시간 45분 정도는 촬영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냥 풀로 좀 틀어놨다고 가정하에 근데 저희가 어차피 고프로 한 건 이제 카메라 특성상 좀 껐다 켰다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GPS 같은 건 꺼놓고 음성인식 같은 건 꺼놓으면 꺼놨을 때 이제 네네. 기준이 약간 1시간 반에서 한 4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 7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 원 버튼 기능은 동일하게 이제 5, 6처럼 그대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다른 점을 저희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안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UI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5나 6는 찍은 영상을 다시 보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아요. 슬라이드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이제 돌리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타임랩을 지금 찍은 영상인데 조금 좋은 점은 여기서 바로 보고 밀고 할 수 있는 거는 5나 6도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동영상으로 프레임을 높여서 나중에 찍었으면 네. 핸드폰으로 이동해서만 봐야지 슬로우가 걸리는 걸 이제 그렇죠. 슬로우를 변형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7 같이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왼쪽에 슬로우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서도 슬로우 기능을 켜서 이 자체적으로 영상 이 안에서도 스크린 자체에서도 슬로우모 되는 그럼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다시 또 새로 저장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본 자체가 넘어가게 되세요. 꼭 슬로우로 변형시켜서 파일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볼 때 그냥 슬로우로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이제 프레임과 관계가 있어서 네. 60프레임이나 최대 120 아니면 24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슬로우를 걸 수가 있잖아요. 후 편집할 때. 그리고 얘도 4K 1080 그거는 6랑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바로 보여드리면 최대 4K에 이거 중요하신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HEVC 코덱이 이제 변환을 해야지만 네네.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편집할 때 약간 까다로움은 있는데 그래도 최대 4K에 6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좀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타임랩스가 아니라 타임워프인가 뭐가 있던데 네 타임워프라고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일 7의 가장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하이퍼랩스랑 좀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각도에서 일정한 타임으로 찍고 또
또 올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발 움직여서 찍고 또 찍어야지 그 부분이 이제 타임랩스 같이 이제 나오는 경우인데 너무 좋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이퍼 랩으로 찍게 되면 바로 고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하이퍼 랩스 기능처럼 바로 찍을 수 있다는 점. 세븐 맞는데 그걸 혹시 보여드리는 걸 지금 찍으셔야 되나?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타임 랩이라고 동영상을 맨 위에 상단에 클릭을 하시고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최대 2에서 최대 30까지. 이거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 놔두시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한번 걸어갔다 볼게요. 네. 약간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조금 뛰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야지 더 잘 보실 거. 이런 영상을 지금 타임랩스 같은 영상을 플레이 하는데도 전혀 떨림이 없이. 네. 전혀 흔들림이 없는 좌우대 지금 거의 진짜 안정화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지금 타임워크랑 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이번에 세븐으로 넘으면서 얼마나 그냥 딱 두 배 이상씩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멀티플레이 이상으로 저희가 숫자를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배 이상으로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정화 방식은 이전과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습니다. 디젤 준방식으로 해서 네. 축 떨어뜨려서 하는 방식이 똑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가장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아까 다 뭐라고 그랬죠? 52만원에 네,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가격이 해외 시장 대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제 관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크게 가격 차이는 없는데 뭐야 미국에서 세븐 얼마나 되겠어요? 399불이요? 미국에서 399불이니까 한 한 3-4만원에 환율하면 43만원에 이제 들어올 때 뭐 텍스북 뭐 하면 47 뭐 그거 거의 50만원 선 조금 안 된 그 조금 더 싸요 미국이.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관세가 붙냐 안 붙냐 뭐 그 정도 차이인데요. 관세 붙으면 더 나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일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는 개선된 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배터리는 동일하고 이제 좀 이전 6와 이 7 블랙을 놓고 보면 6 블랙과 7 블랙 놓고 보면은 네. 그 구동 시간은 비슷한. 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카메라 이제 영상을 촬영하시다 보면 분들은 거의 다 잘 아시겠지만 프레임이랑 해상도에 따라서 시간이 짧고 길어지는 거니까. 최대는 1080에 30프레임 기준으로 1시간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